거죠. 경태요! 아형 지금 어디에요? 내가 전화를 얼마나 때렸다고. 미안 미안. 나 지금 스웨덴이야. 스웨덴? 수입어가 먼저 때문에 출장 왔어. 아이씨, 나 좀 괜히 걱정했잖아. 일 잘 돼가요? 그렇잖아. 서울 도착하면 전화할게. 아, 그러세요. 일 잘 보고 오세요. 경태형, 화이팅! 뭐가 화이팅이야? 당신 수상해. 뭐가? 뭔가 냄새가 나는데. 아니 당신 땀 냄새잖아. 아니 무슨 짓을 하니까 그냥 땀 냄새가 많이 나냐? 얼른 가서 씻고 와. 아 조용조용 말해. 땀 냄새가 난다고. 아유, 사람 맹알기는 진짜. 나한테도 나네. 야, 깡순아, 너 그거 당장 간둬. 야? 아니, 그거 연기지, 영화인지 뭐 그런 거 연기하는 거 그거 당장 간둬. 왜요? 아, 왜긴. 야, 그게 돈 잡아먹는 귀신이 된다. 그 연기하는 거 그게 돈이 엄청나게 든대. 나 네 뒷바라지 못한다. 알지? 아, 그래요? 그런 말은 없었는데. 어이구, 아이고, 얘는. 아, 그럼 처음부터 돈 든다고 말하겠니? 어? 괜히 주인공이다 뭐다 시켜줍네. 살살 꼬드겨서 바람 잡은 다음에 아주 돈 탁 뜯어내는 거래. 그럴 사람 같진 않아 보이는데. 얘는 어른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어디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알았어, 관둘게. 그럼. 예. 그럴 필요 없다. 어머니! 강순아.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으면 해. 아니 어머니 그게요 그게 돈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래요 어머니. 너는 어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치냐? 아이고 깡순아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으면 해. 돈이 얼마가 들든 할미가 그냥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응? 아이고 참. 아이고. 어머니 그게요 돈도 돈이지만 깡순이 괜히 헛바람 들면 어쩌려고 그래요. 네가 보기에는 깡순이가 헛바람이나 들을 애로 보이냐? 아니에요. 제가 포기할게요. 뭐 어차피 관두려고 했는데요. 지금 공부나 열심히 할게요. 아 글쎄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거 아니라니까. 아 누가 아니 또 네가 깡순이가 유명해지면 네 엄마가 알아보고 찾아올지? 엄마가요? 축하한다. 고마워 준이야. 근데 넌 깡순이랑 나 둘 중에 응원하라면 누구 응원해줄 거야? 둘 다 잘해봐. 선의 경쟁이잖아. 그래도 한 사람만 선택하라면 누구 응원할 거야? 어? 다 같은 친구인데 그런 게 어딨어. 너 아직도 깡순이 좋아하니? 무슨 소리야? 다 알아. 너 깡순이 좋아했다는 거. 근데 아직도야? 그런 거야? 강순이는 그냥 좋은 친구야. 너도 그렇고. 그러니까 깡순이랑 나랑 다 똑같은 친구라고. 그럼 나랑 깡순이랑 별 차이 없는 거네. 준이야, 내가 널 특별하게 생각하듯 너도 나 특별하게 생각해줄 수 없는 거야? 설령 진심이 아니어도 내 앞에선 나 응원해준다고 내 편 들어주면 안 되는 거야? 그 말 해주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만 가자. 데려다 줄게. 필요 없어. 먼저 갈게.
여보세요? 나야, 수봉아. 나가 누군데? 벌써 내 목소리 잊어버린 거야? 혜리구나. 근데 웬일이야? 저기, 너 지금 바빠? 왜? 그냥 대본이 너무 안 외워져서. 나 말고 대사 찾을 사람 있을 텐데. 너 내 전화 받기 싫구나? 알았어, 끊을게.